안녕하세요. 도서관 캐스트 시간입니다. SF 판타임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코야마 미치제루의 마즈라는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요코야마 미치제루는 바벨 2세, 철인 18호, 그리고 60권으로 된 전략 삼국지 같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자, 이 작품은 참 특이한 작품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육신 합체 로봇 외계인 마즈. 육신합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바로 깐마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섯 개의 로봇가 합체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로봇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작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즈라는 인물이 나온 건 맞고, 그리고 깐마즈의 원작자도 분명히 요코야마 미치제루 선생님이 맞지만 이 작품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외계인 마즈는 인류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멸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룬 작품입니다. 자, 인류 멸망. 왜 갑자기 인류가 멸망하느냐? 흔히 나오죠. 지구인은 엄청난 전투 종족이다. 왜? 커맨드 앤 컨커라는 게임에서는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를 쳐들어왔는데 이미 지구에 그들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옥 같은 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네, 인간들이, 우리 지구인들이, 사실은 기형적으로 전투 능력이 발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 거죠. 뭐, 흔히 나오잖아요. 동족을 죽이는 건 인간뿐이다. 뭐, 그건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얘기도 있겠지만. 여기는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옛날 옛날에 외계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조사했더니, 인간은 엄청나게 끔찍한, 잔혹한 성질. 그 다음에 폭력성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들 인간들이 우주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리고는 인간들이 우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이상 기술이 발달하고, 어느 정도 이상 공격 무기가 발달하게 되면, 인류를 멸망시켜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로봇을 감춰놓고 그것을 조종하게 되는 한 소년, 그 이름이 마즈입니다. 을 놔두게 됩니다. 만약에 지구인들이 어느 정도 이상 기술을 가지게 되면 마즈가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인류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즈가 예정보다 너무 일찍 깨어나 버렸어요. 마즈가 잠들어 있던 장소가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기지가 자극을 받았고 결국엔 마즈가 깨어나게 됐어요. 마즈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인류에게 구출되고, 자, 마즈는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편, 마즈가 깨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로봇가 나타나서 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인류는 그 거대한 로봇의 위협을 느껴서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파괴가 안 돼요. 그 로봇가 도시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마즈는 왠지 모르게 그 로봇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한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은 돌아가는데, 이번엔 인간들이 반격을 가해서 마지막에 핵병기로 결국 그 로봇, 타이탄이라는 로봇을 파괴하고 맙니다. 다 거기서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타이탄보다 더 강력한 로봇, 가이아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예, 마스는 그 로봇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로봇은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즈는 내가 왜 파괴되는지 잘 몰라요.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는 자신이 마즈와 마찬가지로 외계인에게 명을 받고 내려온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전역에 여섯 명이나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 각각이 하나의 대륙을 파괴할 만한 위력을 가진 병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각지에 있었던 유적에서 그들 병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들은 인류가 너무나 끔찍한 존재이기 때문에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즈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요. 마즈는 생각해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아, 드디어 오랫동안 우리들이 지구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게 되는구나 라고 좋아하지만, 그 시간이 되어도 지구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마즈가 배신을 한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마즈는 인간들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 6명의 감시자들, 육신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계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마즈 자신은 몰랐지만, 마즈가 죽게 되면 가이아가 파괴되고, 그리고 지구는 날아가게 돼요. 육신체는 바로 마즈를 죽이기 위해서 일본을 공격해오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육신체와 마즈와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혼자서 하나의 대륙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육신체들. 하지만 마즈가 텔레파시로 조종하는 가이아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육신체가 하나 파괴되게 됩니다. 물론 마즈는 또 죽을 뻔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육신체와 마즈의 대결이 계속 펼쳐지게 되고,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마즈를 돕게 되죠. 그런데 마즈가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바로 육신체가 모두 파괴된다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된다면 역시 가이아가 폭발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마즈는 마지막 여섯 번째 육신체도 파괴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져요. 온갖 종류의,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존재. 예를 들면 스핑크스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거대한 얼굴 모습이 움직이면서 이제 전투를 벌인다거나, 뭐 온갖 신화 속에 등장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을 딴 육신체의 모습들이 아주 흥미롭죠. 물론 가야 역시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대지의 여신의 이름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즈, 그리고 육신체의 여러 사람들, 그들이 서로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들, 이 초능력 대결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펼쳐지고요. 또 하나로는 육신체 하나하나의 그런 병기, 아주 독특한 힘을 가진 병기들과 가이아의 대결, 혹은 가이아를 조종 못할 때 마즈와 그 육신체의 대결, 그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잠깐 마치 4번에 걸쳐서. 그런데요, 이 작품이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결말이 아주 끔찍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말. 마지막 4권에서 마즈는 마지막 여섯 번째 신체와 육신체 중 마지막 라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라는 일본의 도쿄를 공격하면서 마즈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인간들은 마즈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즈를 내놓게 되면, 그리고 마즈가 죽게 되면 결국 지구는 멸망하니까요. 마즈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계책을 써서 마지막 여섯 번째 육신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내부 고장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신세가 파괴였다고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가이아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신체를 조종하던 그는 죽게 돼요. 마즈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고 죽게 되죠. 그리고 죽어가면서 얘기하게 돼요. 인간만큼 무서운 동물은 이 지구상에 없다. 그들은 지구상에 다른 동물들을 계속 멸종시키고, 그리고 또한 대자연까지 파괴하고 있다. 강도 오염시키고 바다를 더럽히고 인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끊이지 않는다. 지금 지구상은 계속 늘어난 것은 인간뿐이다. 이제 그들은 이 지구마저 괴멸시키고 우주를 향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별로 또 옮겨가 똑같은 짓을 또 벌일 것이다. 지구인의 말로 우주에서 제일 위험한 동물이다. 이제 모든 건 끝났다. 마즈는 얘기하지만, 그 마즈를 발견하고 도시가 파괴된 것에 분노한 인간들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한편 그런 인간들로부터 마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와 폭도의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할수 없다, 발사! 군대들이 총을 쏘고 폭도들은 하나둘 쓰러져 가죠. 그러한 마즈는 생각하게 돼요. 왜 이리 추한 모습들이지? 인간이란 이런 것인가? 왜난 이런 인간들을
왜난 이런 인간들을 지키려 한 건가? 은하계의 항성은 1천억 이상. 그리고 항성의 수는 우주에서 보면 그 수는 은하계 항성이 1천억 배가 된다고 한다. 그 항성들을 둘러싼 혹성의 수에 이르러선 수없이 많다. 지금 그 중에 한 혹성이 역사의 종말을 보았다. 요코하마 미스테르는요, 1028호에서 과학기술이란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정의의 사도, 어떤 때는 악의 하수인, 적에게 뺏기지만 소중한 리모컨. 다시 말해,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조종하는 인간들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바벨 2세에서 똑같은 힘을 가진 두 인물들이 한쪽으로선 정의의 편에서, 한쪽에선 악의 편에서 싸워서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를 펼쳐내기도 했어요. 마즈 역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려는 마즈, 그리고 지구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육신체.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마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육신체의 싸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거죠. 흔히 SF 작품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 인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 말이죠. 원래는 과학기술이 옳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인간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은 세계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요코하마 미스테르가 이 외계인 마즈 같은 작품에서 이 지구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SF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요코하마 미스테르의 작품이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돌아온 마즈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마즈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마즈와는 전혀 관계없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병에 걸렸기 때문에 냉동 수면에서 깨어났어요. 병은 나았지만 냉동수면에서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어져 있다. 인간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죽었고, 그래, 얼마 안 남은 저 인간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 펼쳐지는 거죠. 같은 작가의 작품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즈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 멋대로 마즈라고 이름 붙인 거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처럼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과연 인간은 정말로 사악한 존재일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존재일까? 요코하마 미스테르의 마즈라는 작품은 분명히 사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그려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것을 결정한 인물이 인간 그 자신이란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또 하나. 인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인간들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했던 외계인들. 그들의 외계인의 모습이 인간과 똑같이 생겼고, 한편으로는 그들 역시 어떤 면에서는 오만하게도 인간들을 그냥 단죄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마즈라는 작품, 그리고 요코하마 미스테르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즐기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좀 보십시오, 마즈. 초능력의 대결도 재밌고 육신체와 가이아들의 그런 대결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 물론 그 결말이 아주 끔찍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 그것이 또한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요코하마 미스테르의 작품을 테지카 오사무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이유, 이 아톰을 만든 테지카 오사무보다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좀 심각한 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들 많이죠. 자,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희였습니다.